미래차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는 무엇보다 국민입니다. 국민들께서 쉽고 편리하게 미래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동차 제작사는 고성능 미래차의 생산을, 충전 사업자는 편리한 충전 서비스 제공을, 부품 업체는 경쟁력 있는 부품 장비의 생산을, 그리고 정부는 합리적인 지원과 수요 창출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손쉽게 미래차를 운행하게 되는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2022년까지 친환경 미래차 대중화 시대 원년을 본격 개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의 계획대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국민 10명 중에 1명 이상은 미래차를 사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생활권 내에 미래차 충전시설과 전시 체험공간, 정비 교육장, 각종 편의시설을 한 대 모은 랜드마크형의 메가 스테이션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전국 네 곳에 메가 스테이션을 설치하게 되면 충전 편의성 증대, 인프라의 경제성 제고, 미래차 체험공간 마련 등 어린이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미래차를 가까이에서 접하고 친근해지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개선을 통해서 미래차 구매 지원을 강화합니다. 현재 국민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고가 차량에 대한 지원 제한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등 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보조금 산정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조금 지원 시한도 최대 25년까지 연장을 하고 지원 대상 물량을 확대하는 등의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차는 머나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현재 우리들의 오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차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이끌어줄 차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민과 함께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